그럼 여러분 책에서 봅시다. 자, 몇 페이지? 117페이지. 빨리빨리 밑줄 치자. 자, 좀 빨리 갈게요. I have a book. 북에다 밑줄. It is very interesting. 이세다 동그라미. 주언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로 연결한다? Which. 이게 무슨 격? 주격.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그 자, 소유격 봅니다. 뭐라고요? 소유격. 자, 밑에 거, 밑에로 봅시다. Look at the mountain. 아, 그, 예문은 뭐죠? I found a book 했어요. 북에다 밑줄. Its cover is red. 이치에다 동그라미. 자, 이치는 소유격인데 선행사가 뭐다? 사, 물이니까 뭘로 연결합니까? Whose. 알겠죠? 자, 오른쪽에 오니까 이게 별표입니다. 시험. Whose하고 뭐하고 차이다? Of which의 차이다. 별표 50개. Whose하고 of의 차이점은 뭐라고 하겠어요? 더가 있느냐 없느냐라겠지?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어요. 그랬죠? 자, 이게 시험이야.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격? 목적격. 자, This is the book. 자, 북에다 밑줄. I read 이세다 동그라미. 자, 이시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선행사가 뭡니까? 사 물이죠. 그러니까 위치 아니면 뭘로 연결한다? That.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4번이 중요하겠죠? 전치사의 무슨 격? 목적격. 여기다 별표 하나. In, it을 가로로 묶어. In, it을 가로로 묶어. 이시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 이제 목적어 자리인데 선행사가 뭡니까? The house죠. 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 위치 아니면 뭘로 연결한다? That. 그지? 그 밑에는 뭘로 연결했어? 근데 자, 이는 뒤에다 놔두니까 어쩐다? 뻘쭘하다. 그래서 앞으로 땡긴다겠죠? 그래서 인위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대디치는 인댓은 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되는 경우는 하나가 있다고. 인댓이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뒷문장이 어쩔 때? 완벽할 때. 이럴 땐 접속사예요. 알겠죠? 그것다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선행사가 사물일 때 뭐야?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어떻게? 전치사의 목적격을 배웠어. 그죠?